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는 KF-21을 만들 수 없다. 2. 제작비 전액 내가 부담하겠다. 3. 한국의 무기에는 폴란드 국기가 붙어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에 한국과 거래한 FA-50 경전 투기에 대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입금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조 원이 넘는 FA-50 수트 거래 금액의 3할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폴란드가 한국에 내건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금액을 계약한 지 불과 두달 정도밖에 안된 시점에서 일시불로 때려 넣었으니 한국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한편 폴란드와는 다르게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오랫동안 짜증나게 해왔던 인도네시아는 폴란드의 갑작스런 행보에 한국이 자신들을 내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조바심은 봉큰슴슴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이웃나라가 매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미사일이 국경선을 넘어 헤매 국민들까지 희생되자 급기야 폴란드는 단 하루라도 빠르게 전력을 확충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은 한국이 받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의 통상적인 선수금은 10% 수준이고, 방산 거래라는 것이 원체 기본적인 규모가 큰 탓에 지급 시기도 1년의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계약을 그렇게 궁뜨게 진행했다가는 무기를 받기도 전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만큼 가장 전력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투기 계약에서 그런 조바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총계약 금액 30억 달러 중약 3할가량이 되는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털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는 이변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단한 가지, 납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뿐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경전투기 FA-50의 납품은 내년부터 시작되어 2028년에 완료됩니다. FA-50 초도분 12대는 내년 8월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폴란드는 내년 초쯤 한국의 정비사와 조종사들을 보내 교육 훈련을 끝마칠 예정이고, 본토에는 정비고, 계류장, 활주로 등 부대 시설들과 인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스케줄이 잘 이행되면 폴란드는 FA-50이 폴란드 땅을 밟자마자 즉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바쁜 일정표를 소화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분 48대가 모두 블럭 20 기반으로 제작된 FA-50TLOI 될 예정인데, 당장 그 4분의 1인 12대가 내년에 폴란드에 넘어가야 하고, 그때까지 업그레이드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럭 20에서 추가되는 주요 사양은 암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이사 레이더 탑재, 공중급유 시스템 등입니다. 공중급유의 경우, 그 영상까지 이미 나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사와 암램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의 경우 아직 어떤 기종이 들어갈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암램의 경우 항전 장비와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FA-50 블럭 20에는 KF-21에 탑재됐던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카이 측에서도 한화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산 이사를 넣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큰손 고객인 폴란드가 시간에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FA-50 블럭 20의 해외 판매형에 한정해서는 미국제 이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외 판매형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신형 공랭식 이사인 팬텀 스트라이트와 노스롭 그루먼의 언앱 83이 그 대상 기종인데요. 언앱 83은 현재 F-16V에 탑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즈와 전력 문제로 인해 FA-50의 체급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에 여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의 경우 처음부터 작은 항공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FA-50에 당장이라도 종합할 수 있어 FA-50TL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을 볼수 있는데 암랭과의 통합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FA-50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시계의 전투 BVR 능력의 한계가 명확했던 것인데요. 블럭 10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블럭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을 통합함으로써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 통합 허가 자체를 미국이 내주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국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2로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미국도 결국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암램의 통합을 허가해줬고 한번 물꼬가 뚫리고 나니 FA-50 역시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납기였던 것이죠. 항공기의 무장을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표적 획득부터 로봇, 결합 해제와 종발 유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와 무장의 모든 정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곧 무장의 통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가오는 내년 납기를 맞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 암램의 통합인데요. 암램의 제조사는 레이시온. 만약 이사 레이더로 같은 제조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하게 되면 이 통합 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상당히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문제점들을 극복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2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카이의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초도불량 12대는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타50의 기꼬를 유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조금은 수고를 덜 수 있을 전망이기는 합니다. 한편 덩달아 상황이 급박해진 나라가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스쳐 지났을 바로 그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급했어야 할 개발 분담금의 총액이 약 1조 규모였고 이걸 현물로 지불하겠다느니 줄 돈이 없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뤄댔어 앞으로 받아내야 할 금액만 무려 8천억에 달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 인니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KF-21 시제5기에서 인니 국기를 페인트로 덮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대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에서는 한국이 KF-21 시제 5기를 인니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인니가 5기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전에는 관련 기술, 전문 지식, 기체 구매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실제 계약 내용이 맞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달린 인도네시아인들의 댓글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미국의 방해로 KF-21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KF-21 사업에 많은 투자가 어려우며, 만약 KF-21을 받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라팔과 F-15X 계약이 남아있어 별로 아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기술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은 일단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전에 제안받고 국산화한 기술은 4종, 인니가 이전에 제안받은 기술은 9종이라 나머지 5종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슬람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업보라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도네시아의 현재 입지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핵심 기술 5종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팔과 F-15X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쇼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무기체계를 장바구니에 넣는 것은 정비 인력과 통합 비용의 낭비일 뿐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 쓸 돈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KF-21 시제 5호기는 있니 본토의 영공을 날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일선을 넘은 상황.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KF-21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 수준과 시제기 한 대만 가지고는 IF-21의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원래 계획은 KF-21의 개발 분납금을 지급하고 일부 생산분을 직도입, 그 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K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합작이 결정된 초기인 2015년에만 해도 인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실제로 IF-21 생산 경납고 및 주익 미익 생산을 위한 복합제 성형 오토클레이브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태도가 불량해지자 제한받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 교육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안게 엘리만은 이프 21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시제기 일대와 일부 기술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니가 불안에 떨든 말든 새로운 파트너와 착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원전 기술을 업해서 4세대 원자로를 만든 걸로 아는데 한국은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그것을 업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을 향한 이라 법안이 접접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이제는 원전에서까지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상을 한 국면도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특히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기를 아예 막아버릴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분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원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전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차세대 가압병수로 API-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과 스탠더드앤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의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한수원이 임의로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 원전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동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한수원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APR-1400 사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모습이 다소 황당한 것이 미국은 원래 한국과의 협력을 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앞서 UAE 원전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터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 회사인 도시마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도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원전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수출하는 버전은 한국의 기술진들이 상당한 기술 개량을 했으며 너무 비싸서 수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국산보다 한국형은 상당히 저렴해 에너지난 해결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산업을 상용화가도로 끄터올릴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도시바가 파산하며 존리비기에도 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앞서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에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은 위험요소로 분류되어 왔지만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전기차와 반도체만큼의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진노심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언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 전력 공사 T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팩 제이팍과 원전 사업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르면
이달 말 690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지을 사업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한미원 전동맹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국이 협력하여 원전을 수주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수주가 폴란드 수주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폴란드는 사실 한국과 미국처럼 협력하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시작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러는 배경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미국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11조를 썼으니 그것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수주를 한다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한국의 원전 수주도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울먹여 자먹기로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 폴란드가 생각지 못한 발표를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러한 발표는 한국에 수주하기를 원했던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 1위를 체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2043년까지 690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둘러놓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1차 원전 건설 사업, 한수원은 2차 원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총리는 11월 발표할 폴란드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들,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함과 동시에 한수원을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니퍼 그레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했습니다. 한수원과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그문트 솔라즈 제팟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미국이 전량 수주할 뻔한 폴란드 원전이 반반이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60년 넘도록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미국은 한국의 수주를 뺏어가는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협력 강화를 시작한 폴란드가 이러한 발표들 하니 눈물이 나 지경인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이러한 발표들 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원전을 1차로 도입한 후에도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는 한수원의 8.4GW 용량의 6기 원자로를 짓는 비용은 267억 달러로 미국의 313억 달러 6.7GW 규모, 프랑스의 330억 485억 달러 6.9GW 규모에 비해 저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영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는 폴란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방산 협력 등으로 한국 폴란드 관계가 들어지고 있는 만큼 한 폴란드 원전 협력도 이어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전 수주 전에서 각국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성향을 보거나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원전 수주를 막았다가 사우디가 한국 원전이 아닌 러시아 원전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원전을 수주하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미국의 등을 돌린 상황인데 미국의 원전을 지을 리 없으며 차선책이 한국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막으면 사우디로서는 러시아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 국비를 중심으로 러시아 원전의 영향력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원전 성장까지 막으려 하는 모습인데 결국 각국들의 미국 투자 회피 현상을 만들고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형 제국의 신화가 여왕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을 전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최근 타이 측과 접촉하여 FA-50을 구매하고 싶다며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교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영연방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연방 왕국들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의 핵심 국가들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연방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같습니다. FA50과 KF21 보라매를 전시하며 참가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며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였는데 타이 관계자는 슬로바키아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일랜드에서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러시아와는 유럽의 끝에서 끝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수차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참았었습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의 폭격기 262개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었는데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결국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대신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낼 때까지 아일랜드 공군은 손 놓고 바라만 봤어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폭격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아일랜드의 군대는 허울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인구 500만의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소국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국방의 대부분을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EU에서 가장 낮은 GDP의 0.3%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을 통틀어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고 아일랜드 육군에는 전차가 없고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폭격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현재 아일랜드 공군의 주력기가 프로키인 PC-9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에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아일랜드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로 최대 속력이 마하이에 12,000-16,000m 고도에서 비행하는 260을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영국군이 나설 때까지 손가락만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같은 굴욕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가 특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 국방부에서는 의회 보고서 한 편을 제출하며 아일랜드 공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군은 FA-50들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아일랜드 군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며 비교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적합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인 것으로 결론 지어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영공은 대서양으로 깊숙이 뻗어 있어 영토보다 6배나 넓은 영공을 가지고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가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하지만 이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서양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군사 레이더와 신속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아일랜드 공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필적하는 완전한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1억 600만 유로 약 2,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2천만 유로 약 28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변형인 경전투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성능으로 공군의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차기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 그리펜, 타이푼, F-35와 같은 본격적인 4세대, 5세대 주력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M346은 암 속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 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제 막 공군을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때려 하는데 한 대에 천억 원에 달하는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 공군이 여러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하긴 FA-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이륙하려던 러시아군의 수-25가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경전투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A-50 제트기 18대를 1조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 역시 FA-50 경공격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4세대 전투기의 90%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공격기 두 역할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공군을 재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FA-50을 경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며 초음속을 낼 수 있어 모든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투기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세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FA-50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아일랜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리고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 팽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당연히 옆나라 영국인데요. 독립하여 연연방에서 탈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마치기한 찰스 3세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시작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연연방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덕을 통해 잠재우고 있었는데 여왕이 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영국 내는 물론 연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해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연연방 왕국들에서 연연방에서 탈퇴하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국으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의 제3당인 녹색당의 애덤 벤트 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일 SNS에 호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필요하며 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 저신과 아더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그것이 뉴질랜드가 향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공화국 전환은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역시 외국 군주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군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답했고 군주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영국 왕실의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71%는 더 이상 군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세계사에 수많은 비극을 남긴 영국이지만 한국에는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했을 당시 영국은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만 6천 명이 파견되어 그 중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되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의 도움에 오늘날까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